아우, 심심해. 나랑 같이 놀 친구는 없나? 어? 어? 내 앨리 시크릿북을 액체 괴물이 잡아먹고 있네? 그렇다면 액체 괴물한테 친구를 만들어줘야겠다. 액체 괴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엘리가 알려줄게요. 먼저 아이클레이, 물풀, 뜰채, 투명볼, 숟가락, 마지막은 짜잔! 베이킹소다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먼저 투명볼에 엘리가 좋아하는 노랑색 클레이, 노랑이 클레이를 넣어줄 거예요. 짠! 오! 바나나의 냄새가 나요. 와, 맛있겠다. 좋다. 자, 그러면 여기다 놓고, 그럼 엘리가 뜨거운 물을 가져올게요. 짠! 오, 뜨겁다. 친구들, 이 뜨거운 물을 이 클레이 있는 곳으로 부어줄 건데요. 이렇게 부을 때는 뜨거우니까 엄마, 아빠한테 꼭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존! 자, 이렇게 놓고 짜잔! 주황색 숟가락으로 저어볼게요. 우와, 예쁜 노란색 물로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예쁜 물로 다 변한 것 같으니까 유리병에 뜰채를 딱 올려놓고 여기로 이 노란색 물을 걸러줄 거예요. 갑니다! 슝! 이거 꼭 계란찜 같지 않나요? 아, 되게 예쁘다, 색깔. 자, 이렇게 잘 걸러졌으니까 엘리는 여기다가 다시 부어줄게요. 왜냐면 왠지 여기 통이 모자랄 것 같아서 엘리가 한번 보여줄게요. 우와, 예쁜 노란색 물 보여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 다음에 물풀을 넣어줄 거예요. 물풀. 짠, 짠, 짠. 풀을 넣어줄게요. 자, 물풀 들어갑니다. 이야. 자, 물풀을 다 넣어줬고요. 물풀이 이 노란색 물과 잘 섞이도록 저어줄게요. 아직 액체 괴물 될 소리가 안 들리네. 이 다음에 친구들, 베이킹 소다를 넣어야 돼요. 엘리가 깜빡할 뻔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소다를 넣어볼까요? 눈이 내려와요, 눈이 내려와요. 자, 이제 소다도 넣었으니까 다시 열심히 엘리가 저어볼게요. 캐리는 되게 잘 됐던 것 같은데. 캐리가 뭐라 그랬더라? 풀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 넣고 다시 한번 저어볼게요. 슝슝슝슝. 이야, 액체 괴물아 만들어져라. 힘들어. 액체 괴물아 만들어져라. 오, 이런 느낌 맞죠, 친구들? 좋았어. 조금만 더. 왠지 된 것 같아요, 친구들. 엘리 아디께. 아닌가? 아닌데. 이렇게. 이야.
친구들 이 보여요? 샤샤샤샤샤샤 샤. 가지마. 여기 이 정도 만들어진 거 보니까 엘리는 좀 특별하게 예쁜 펄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넣고 싶은데 손에서 액체 괴물이 떠나질 않네요. 이렇게 한번 그냥 열어볼게요. 자, 엘리가 준비한 친구들, 엘리 좀 열어줄래요? 착한 친구가 펄을 열어줬어요. 그럼 바로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훗! 어떡하지? 잘 될 수 있을까? 오! 오! 엘리가 되게 예쁘게 액체 괴물을 만들고 싶었는데 예쁘지가 않아지네. 훗! 거미줄. 여기 안에 있는 걸 책상에 부어볼게요. 친구들 이거 봐요! 어, 다 내려봐라. 다 내려봐라. 짠, 친구들아. 친구들, 여기 봐요. 괜찮아요. 엘리가 이러고 친구들 친구들 엘리가 다시 왔어요. 근데 액체 괴물을 하다가 머리에 튀지 않게 조심하게 놀아야 돼요. 엘리는 지금 수습이 안 돼서 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액체 괴물 할 때는 머리에 튀지 않게 조심하게 가지고 놀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엘리 시크릿북을 데려간 우리 액체 괴물에게 새로운 방금 엘리가 만들어준 액체 괴물을 소개해 주러 갈게요. 자, 그럼 새로운 두 친구들이 만났으니까 재밌게 한번 놀아볼까? 짠! 그러면 새롭게 놀려면 우선 같은 곳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자, 먼저 엘리 시크릿북을 데려간 너희 액체 괴물부터 들어가라! 아, 들어가라니까. 들어가라고. 자. 안녕. 안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 엘리가 만든 액체 괴물. 너도 여기로 들어가. 자, 그럼 이렇게 두 액체 괴물 친구가 한 통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한번 섞어볼까요? 과연 잘 섞을 수 있을까? 자, 두구두구두구. 이야, 이야. 너희들 재밌지? 잘 섞일까요, 친구들? 이야, 열심히 흔들어볼까요? 됐나? 과연 잘 섞였을까? 우리 친구들 한번 다시 빼볼까요? 슈슈슈슈슈슈슈. 뭐야? 색깔 진짜 예쁘다. 색이 진짜 신비로워요. 꼭 우주 세계에 온 것 같지 않아요? 우와, 액체 괴물한테 친구가 생기니까 진짜 이렇게 색이 예뻐졌네. 우와, 진짜 예쁘다. 엘리 시크릿북, 널 다시 찾게 돼서 다행이야. 앞으로 너가 힘들 때 이 엘리가 꼭 지켜줄게. 그럼 친구들, 다음에 엘리 시크릿북과 함께 더 재미난 실험 해보기로 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